그리고 잘 때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자요. 그 여운이 아직 힘들어서. 아기들이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나서 잘 때 보면. 맞아. 이거 떨어져요. 잘 때 보면 옆에 친구가 얘기 줬는데 자다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데 여기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. 아, 약간 그 정도로 좀 열정적이고 사랑도 파이팅 있게. 그리고 직장에 일하는 분들도 거기에 좀 더 파이팅을 넣어줘서 뭐 결제 같은 거 할 때도 부장님께 좀 파이팅 있게 막 부장님 사랑해 뭐 이런 이벤트 같은 딱 열었을 때 뭐가 툭 튀어나오고 막, 네? 그런 것도 작은 파이팅이잖아요. 그런 좀 열정적이고 파이팅을 좋아해요. 파이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. 너무 있죠? 힘들 때 예.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되죠? 완전히 들어가요. 슬픔 속으로. 그것도 파이팅이에요. 슬플 때 막 완전히 슬퍼서 눈물을 확 흘리는 것도 그것도 파이팅이라고 생각해요. 슬픔의 파이팅.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파이팅을 잘 외치세요? 네, 저는 뭐 어머니께서 이제 맛있는 거 차려주셔도 네. 예, 아유, 잘 먹겠습니다, 엄마. 이거 파이팅 없잖아요. 엄마가 왜 아, 싫어요? 와우, 야우, 엄마 브라보. 와우, 야우, 엄마 브라보. 너무 맛있어. 있을 수 맛 있어. 어머니 좀 파이팅 주면 어머니 좋아해요. 예, 예. 그런 식으로 예.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좀 편하고 싶잖아. 그러니까 있어 있어 아 있어 이러다 집에서는 잘 안 하잖아. 근데 왜냐면 그게 제가 생활이 된 것 같아요. 제 스스로가 그게 제가 된 거예요. 근데 아니 저는 붐씨 보면은 지금 아까 에라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라 언니 젊었을 그러니까 어렸을 맞아요. 때 예.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. 슬픔도 파이팅이다. 슬플 때는 슬픔만으로. 끊는 거 선수군요, 우리 차인표 씨가. 아, 쑥! 슬픔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. 저 끊어볼까요? 저 무인대에 무인대에 가고 싶은 거 세 가지. 이거 한 개만 넣어보고. 얼굴이 아파요. 얼굴이 아파요. 저기, 아니 그 바닥에서 다 자라나요, 이제. 그 이제 다 자라나요, 그렇게 있으면.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예. 신혜라 씨 좌우명 뭐라고 쓰셨어요?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예요. 그 선택과 집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정말 새벽까지 뭐라고도 아침에 일어나도 껐다 없으니까 모든 일을 다 했어요. 집안일에서도 아줌마 할 것도 제가 할게 이러고 다 하고 뭐 남편 밥도 내가 아침에 차려줘야 되고 애들 이것도 씻기는 것도 내가 씻겨야 좀 더 잘 씻기는 것 같고 막 얘 숙제도 잠깐 숨 쉬고 말 끊을까 봐 불안해서 말하다 넘어갈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 병명을 내가 내가 병이라 그랬어요. 아 내가 내가 할게. 수박을 잘라도 내가 잘라야 예쁘게 자를 것 같고 그래. 밥숟가락을 나도 있어, 내가 놔야 될 것 같았어.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뭘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 파김치가 돼서 완전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 집중을 하자. 우리의 일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중요하면서 급한 일,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, 안 중요하고 급한 일, 안 중요하고 안 급한, 급한 일. 딱 네 가지예요. 그 네 가지에다 내가 하는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. 쫙 해봤더니 의외로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 제일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.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뭘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, 여러분? 네? 중요하고 급한 일.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아니에요, 그리고 그게? 보통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요, 계속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. 계속 고때고때 학학거리면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요한 급한 일은 이미 돼 있는 걸 경험하게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나눴어요. 그랬더니 나한테 가장 큰 우선순위는 가족이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내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랬던 거는 이래요. 안 중요하진 않지만 뭐 가끔 만나서 되나, 이거지. 충분히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 이게 좀 인생을 좌우하지 않나. 끝났어요 차인표 씨. 끝났어요 차인표 씨. 재밌으시죠?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어디요?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. 집으로요? 예. 네. 여보 오늘 당신 아버지 여행 잘 하시고 오세요. 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애들 우리 맛있는 거 먹어. 빠이빠이 안녕 가 좋은 시간 보내. 진짜 날씨다 당신. 아 됐거든요. 왜 이러세요? 안녕 태시 형 들어가시죠. 아이고
바꿀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해갖고.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, 지금? 네, 네. 누나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. 아, 그러세요. 저 언니라고 하는데. 언니라고, 예.